이 정권은 드루킹과 그리고 이 정권은 드루킹으로 만들어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정권입니다. 그런데 국가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국가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마저 하지 못한 정권입니다. 오늘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돌아가신 해수부 공무원 아드님께 편지를 보낸 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통령은 그 편지에서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고 그 어린 아드님께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어떠한 진상규명도, 어떠한 사과도, 어떠한 명예회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1년 전 대통령이 보낸 편지는 쇼였던 겁니다. 국민을 속이는 쇼였던 겁니다. 다른 외국 정상의 경우에는 국민 한 사람이라도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일이 생긴다면 만사제치고 바로 그 현장에 달려가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불행히 돌아가신 경우에도 시체라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조차 하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진상이 규명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정권은 유한하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네.